자, 음악을 오감으로 말해요. 오늘 네 번째 시간. 자, 노래해보아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 10 in the bed. 10. 숫자 몇이야? 열. 열. In the bed. 어디 있는 거야, 얘네들이? 침대. 침대야, 맞아. bed가 침대거든? 10명이 침대에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한번 노래부터 한번 감상해볼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When in the bed, in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옆으로 가란 뜻이야. 어? 옆으로 가, 좀. 10 in the bed. 침대에 몇 명이 있다고? 10명이 있었어. The little one said, little one이 뭐야? 조그만 애가 얘기를 한 거야. 조그만 애가, he said, roll over. roll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다라는 뜻이거든, 원래. 그래서 roll over는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 너도 저기 동생하고 침대에 있다가 계속 막 옆으로 막 밀치고 이런 적 있지 않아? 저희 따로 자요. 아, 따로 자냐? 같이 잘 때는 가운데 베개나 두고. 아, 그래? 그래서 roll over 해갖고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그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떨어지는 거지, 그치? 봐봐. So they all rolled over. 한 명 한 명씩 이제 옆으로 rolled over. 옆으로 간 거야. 그런데 one fell out. 너 지금 이빨 하나 빠졌지? 네. 그때 fell out이라고 그러거든. 뭐 하나 빠지다는 뜻이야. 그래서 한 명이 떨어졌다, 한 명이 빠졌다는 뜻이거든. 한 열 명에서 한 명 빠지니까 nine. 아홉 명 남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nine, eight, seven, six, five, six, 뭐 five, four, three, two, one 다 남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there were one in the bed. 한 명 남았잖아, 그치? 그랬는데 the little one said, 걔가 뭐라고 그랬어? So sleepy. Sleepy. Sleepy가 뭐야? 졸립다. 맞아. 졸립다라는 뜻이 sleepy야. Roll over. Roll over야. 근데 한 명이 떨어졌어. 한 명이 빠졌어. 주 이빨처럼 하나가 빠졌어. 뭐라고? Fell out. 한번 해봐. Fell out. Fell out. Fell. Fell out. Fell out. Fell out. 그 다음에 옆으로 계속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 뭐라고? Roll over. Roll over. Over, roll over. 기억하면 돼. 그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연주해 보아요 시간이거든. 한번 연주해 보자. 감상해 보아요. 오늘 아주 내가 신기한 영상과 활동을 준비했어. 먼저 한번 보자. Prepared piano. Prepared가 뭘까? Prepared라는 말은 원래 준비하다는 뜻이거든. Prepared piano는 준비된 피아노란 뜻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피아노가 어떻게 준비가 됐다는 말이야? 뭘 준비가 됐다는 얘기야? 상당히 궁금하지, 그치? 한번 피아노를 칠 준비가 됐다. 아, 피아노를 칠 준비가 됐다. 사람이 준비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아노 자체가 뭔가 세팅이 됐다는 얘기거든? 으이? 뭐야? 피아노에 뭐들이, 뭐가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 못. 못들이 있고, 나사도 있고, 볼트도 있고, 그치? 피아노 안에 뭐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 빼야 되잖아. 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피아노 소리가 어떨 것 같아? 좀 더 좀 강할 것 같아. 강할 것 같아, 소리가. 강하고 크게 날 것 같구나. 자세히 봐보자. 못도 박혀있고 나사가 있지,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준비가 된 피아노를 뭐라고 그런다? Prepared piano. 한번 따라해볼래? Prepared piano. 이걸 Prepared piano라고 하는 거야. 준비된 피아노라는 거지. 또 이 사진은 뭐야? 피아노 위에 뭐가 있어? 포크도 있네. 에이? 아니 포크는 언제 써야 돼? 피아노 칠 때 쓰는 게 포크야? 아니요. 피아노를 뭐. 피아노에서 요리하려고? 피아노에서 밥 먹으려고 준비한 거야? 포크도 준비가 돼 있어. 피아노 위에 이런 물건들이 있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일부러 포크를 여기다 놓고 실험을 해본 거야.
피아노 위에다가 나사, 볼트, 포크, 칼 이런 걸 넣으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까? 실험을 한번 해본 건데 주희 생각에는 뭐야? 조금 강한 소리가 날 것이다. 어떤 소리 날지 한번 들어보자. 어떤 소리야? 어둠. 너가 알고 있는 피아노 소리가 좀 다르지? 탬버린도 보이고 나사도 보이고 혼자 이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 거야. 때문에 미리 탬버린을 쳐놓은 거를 녹음을 미리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연주한 걸 덧붙인 거지. 그래서 혼자 연주가 이게 다 가능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소리가 많이 다르지. 이 쇠소리 들려? 쇠소리?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피아노 안에 배치가 돼 있어, 그치? 자기는 이 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런 물건들을 준비한 거겠지, 피아노 안에다가. 주희가 생각했던 소리하고 좀 비슷해? 아니면 완전 달라? 예상을 아예 안 해봤어. 예상을 안 해봤지. 그치.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음악 전공하는데도. 피아니스트가 이러이런 소리를 내고 싶은 것을 미리 머릿속에서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된 피아노다. 세팅된 피아노라고 보면 돼. 새로운 스타일의 연주라고 보면 돼. 알겠지? 나만의 프리페어드 피아노 만들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아까 피아노 안에 넣어보고 싶은 걸 싹 다 준비해보라고 그랬지. 몇 가지 준비했지? 5가지. 뭐였지? 도미노랑. 도미노, 저기 장난감이랑. 건전지 갖고 왔고 또. 못. 못도 갖고 왔어? 공. 공도 있고, 또 공이에요. 아, 그랬구나. 너 내 피아노 망가뜨릴 거야? 한번 해볼까? 자, 이거를 아까 본 것처럼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 피아노 줄 위에다가 놓고 싶은 거 한번 놔봐봐. 오케이. 조금 더 멀리도 한번 놔봐. 재밌었어? 네. 신기했지? 네.
오늘 여기까지 내가 준비를 했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